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출발점이 종전선언이라고 이제 그 남북한이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. 원론적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. 이것은 사자회담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협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. 사자가 일단 한번 모여가지고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공식적인 문건 하나 체결하는 그런 경로를 거친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6자가 모여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유엔에 기탁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이제 원론적인 방법이죠. 두 번째는 실질적인 평화체제 전환 방안인데 이런 공식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문건을 체결하기가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 절차도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